요게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혼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저항이 있고, R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콘덴스 혹은 정전 용량이죠. 혹은 캐피시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C입니다. 단위는 파라데이고요. 그 다음에 코일 혹은 인덕턴스. 정확한 명칭은 자기 인덕턴스 혹은 L이고 단위는 헨리입니다. 예, 요세 개가 결합이 되는 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외우셔야 돼요. 자, 친열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저항으로 할 때는 직렬이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C로 가면 뭐가 일정하게 되는가 하면 전하량이 일정하게 됩니다. 병렬일 때는 똑같아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R로 가든 C로 가든 동일합니다. 자, 이때 직렬로 접속했다라는 말은 요 말이죠. 알투로 접속했다라는 말이니까 알트의 값은 뭐다? R1 더하기 R2가 되고요. 동일이 되면 RT는 NR이 된다는 겁니다. 개별로 값이 다른 저항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뭣도 알아야 된다. 값이 같은 저항, 동일 저항도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이 되면 R1이고 R2가 되면 RT의 값은 얼마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면서 요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로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동일 저항일 때 어떻다? RT는 N분의 1의 R이 된다 하는 거. 그죠? 여기까지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C인데요. C1, C2가 되면 CT의 값이 어떻다?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내놔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 용량일 때는 CT의 값이 어떻다? N분의 1C가 돼요. 요 계산하는 게 뭐하고 같습니까? 저항의 병렬하고 같죠? 그죠? 자, C1, C2예요. 그러면 CT의 값은 C1 더하기 C2죠. 동일 용량이 되면
CT는 N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하고 병렬이 RT하고 CT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반대죠. 그죠? 예,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요게 시험 보다 보면 어떻는가 하면 순간 이게 혼돈할 때가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C를 풀다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항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는가 하면 그렇게 계산했는데 보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죠? 보기에 답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오, 내가 잘못 풀었네 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 잘못 풀었는데 답이 있으니까 순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 이러면서 답을 해버린다고. 그게 이제 코넌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코일입니다. 이 L인데요. L은 뭐가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L1, L2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나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T는 L1 더하기 L2 요까지는 뭐하고 같아요? 저항하고 같죠? 그죠? 여기에 뭐가 더 붙는가 하면 더하기 빼기 2M 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일대를 가극성, 기계에서는 이걸 가동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가극성 혹은 가동결합인데 이거는 전류가 동일 방향입니다. 요거는 뭘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까?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코일 방향으로 화살표를 꺼어가지고 그 화살표가 동일 방향이 되느냐 반대 방향이 되느냐 그걸로 따진다라고 했죠.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다? 점에서 코일 방향입니다. 점에서 바깥 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점에서 코일 방향으로 줄을 꺼야 된다는 거, 화살표를. 마이너스를 간극성, 기계에서는 차동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1, L2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M이 나옵니다. 요거 LT는 L1 더하기 L2 분의 L1, L2 요까지는 뭐하고 같아요? 저항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건 반대야. 마이너스일 때가 가극성입니다. 전류 동일 방향이고요. 플러스가 간극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예, 요걸 되게 조금 혼란을 느끼시더라고. 왜 마이너스인데 가극성입니까? 하고 막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은 맥살 잡겠더라고, 그죠? 그렇게 막 물어보던데. 자, 가극성, 간극성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요 값이에요, 요 값. 요 값이 커지는 거는 가극성이고 요 값이 작아지는 게 간극성이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이 커지는 게 가극성이죠. 그죠? 다른 거는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나마 변환시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보면 플러스 해주면 당연히 커지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가극성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분모에 있는 값이잖아. 분모에 있는 값은 요걸 빼주면 이 값이 줄 거 아니야. 분모가 주니까 당연히 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L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병렬일 때 하고 직렬일 때는 위치가 분자 분모죠, 그죠? 분자 분모가 되니까 분자일 때는 플러스가 당연히 가격성이 되지만 분모로 내려가 버리면 어떨 때 가격성이 된다? 그쵸. 마이너스일 때 가격성이 된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